오픈CV 웹앱 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픈CV로 얼굴 검출 웹앱을 만들고 출판할 텐데요.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settings.py로 가서 이 문장을 붙여 넣습니다. settings.py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을 넣고요. 그 다음 URLs로 가서 dface라는 URL로 뷰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urls.py로 가서 URL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델을 DB에 만들 건데요. 거기 필요한 필드들을 만듭니다. 제목이 들어갈 필드, 이미지가 업로드 될 필드, 그리고 날짜를 쓸 필드, 이세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models.py로 가서 붙여놓고요. 지금 들여쓰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들여쓰기를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TML에 보여줄 폼을 만듭니다. forms.py로 가서 이 내용을 넣습니다. import 문은 제일 위에 써주는 게 좋겠죠? 이게 조금 전에 만든 모델 이름입니다. 정렬을 좀 제대로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views.py로 가서 필요한 것을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dface를 위한 view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번 앞쪽으로 당겨져야 되고요. 이 함수 내용을 살펴보면, if 문이 이렇게 분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처음 보여질 때는 여기 else 문으로 와서 이미지 폼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넘겨주고요. 그 폼에서 Save 버튼을 누르면 여기 포스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폼이 유효한지 검사하고 파일에 쓰여질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OpenCV dface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거기 넘겨줘서 얼굴 검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했고요. 그 결과와 폼을 다시 HTML로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dface HTML을 만들겠습니다. 템플릿에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OpenCV 웹앱 폴더 밑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내용은 앞에 view 이미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B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장고에 DB 변경사항이 있다고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 매니지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셔서 Make Migrations 하고 네,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지금까지 만든 것이 잘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런 시키고 저희 새로 만든 URL이 dface죠.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잘 동작하고요.